KBS 전국 미녀자랑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. 거기다 외국인까지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그냥 네.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. 전국 미녀자랑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그죠? 아 좋습니다. 네, 자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. 벌써 마지막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자 오늘의 마지막 출연자 먼저 만나볼까요?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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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세상에. 어머나. 어린 농부들이 나왔네요. 농부들인 것 같은데 무슨 사이예요? 서울의 성차이게 경남 진주에서 온 사공주 작은 아씨들입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나, 그러면은 내 자매예요? 아니, 그런데 생김새가 다 달라요. 어떻게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첫째 신아향, 둘째 신윤주, 셋째 신영, 막내 귀염둥이 신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네 자매 모두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저랑 윤주는 먼저 7년째 공부하고 있고 동생들은 저희 따라서 지금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어깨너머로 네. 네. 아유 근데 네. 연습은 많이 했는지 궁금해요. 네 50번 넘게 했을 거예요. 50번 넘게. 세상에 50번도 넘게. 아 우리는 10번도 힘든데 대단합니다. 기대되는데. 네. 우리 셋째 어땠어요? 재밌어요? 네. 막내는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우리 소리로 네 자매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소리길 외롭다고도 말들 하는데요. 그렇죠. 우리 친구들은 네 자매가 함께해서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. 오늘 농부가 준비했죠? 여러분 큰 박수로 그 마지막 경연 내청해 주시죠. 이렇게 오늘 전국 미녀자랑에 도전장을 내민 출연자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심사위원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이쯤에서